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전자레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이렇게 아주 외관상은 깨끗한데 한 20년 정도 넘은 전자레인지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을 잘꼭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델에 따라서 모델명을 잘 기억해 놨다가 뭐 안에 어떤 부품이 들어있는지,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 이게 구리냐 알루미늄이냐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다 뜯으면 전부 다 90% 요 앞에 요 플라스틱 요거 외에는 거의 다100%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는 가져와서 이렇게 자원을 추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모델명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모델명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델명을 자꾸 축적해 놓으면은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구리냐 아니면 또 어떤 자원이 또 안에 어떤 자원이 들어있느냐를 갖다가 아는데, 모델명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좀 기대됩니다. 자, 요 모델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생겼고요. 삼성 거고요. 예전 거라서 이제 뭐 간단한 요리 간단합니다. 이런 조리 종류가 여러 있고요. 조리 종류 세 가지 있고, 생활 간식 세 가지 있고, 데우기 세 가지 이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동 10초에서 10분 이렇게 있고요. 일시정지 취소 버튼이고, 간단 데우기 조리 시작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문을 갖다가 뭐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당기는, 잡아서 당기는 이걸 한번 볼게요. 뒤에 보면 모델이 놓을게요. 모델을 보겠습니다. 모델을 보면은 어떤 모델이냐 하면은, 자, 요게 잘 보시면은 모델이 나올 겁니다. 요게 여기 있네요. 아리-21CG-N입니다. 아리-21CG-N 이렇게 되어 놨네요. 21CG가 210G가. 야, 이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21CG인지 210G인지 이거는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렇고요. 제조는 2004년, 2000년도네요. 2000년도, 2000년 4월이네요. 제조는 거의 23년 넘었네요. 거의 24년도 안 돼가네요. 고주파 출력 700와트고요, 1000와트, 700와트. 그리 큰 출력을 하는 건 아니죠. 보통은 이제 아주 소형 전자레인지에 오는 출력을 넣거든요. 요걸로 한번 해가지고 자원이 또 추출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모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모델을. 자, 한번. 이거요. 선은 잘라갔고요, 누가. 요새 선을 자꾸 잘라가더라고, 누가. 놓고요.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해볼게요. 예. 잘 보겠습니다. 예.
예,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고철. 예. 이거를 이제 분해하면은 예, 고철이 이제 거의 다 고철입니다. 같은 이제 이 틀부터 시작해서 안쪽 이 하우징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예, 보시면은 전부 다 고철입니다. 고철이고요. 그리고 요거 하실 때 이제 아시죠? 요거 예. 요 비닐 요거 제거해야 된다는 거 예. 반드시 제거해야죠. 고치는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밑에 보면은 이런 밑에 붙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스티커라든가 이런 걸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옆에 이렇게 스티커 붙어있는 거 이렇게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요런 것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이물질 묻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걸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해야 됩니다. 완벽한 이제 100% 고철 예. 깨끗한 예. 순도 100%의 고철만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플라스틱이 한 요 정도는 옵니다. 예. 끝에 이제 문 손잡이하고 안에 뭐 이런 것들 예.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 정도 나오고요. 그 폐기물은 비닐 종류하고 요 정도 약간 예, 그 뭐 한 움큼도 안 됩니다. 한 움큼도 안 된다 하는 거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아 요런 것도 이제 고철에 속하고요. 이것도 그다음에 뭐 나사는 뭐 이렇게 이쪽 통에 들어갔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판, 작기판 여기서 이제 작기판 추출할 것은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신규고요. 요 신규고 요 구리 오타 구리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구리고요. 오타 구리 그 다음에 요 잡선 그럼 뭐 작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판은 뭐 그거는 완전 최하급 예 최하급으로 보시면 되고 예, 구리 들어있는 부분 요 구리죠. 요 구리고 예. 예, 구리 추출하는 걸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모터 요거 밑에 판 돌리는 모터 있지 않습니까? 밑에 회전판 돌리는 모터 예, 요것도 안에 구리가 들어있죠. 아주 실합니다. 요것도 예, 그 다음에 예, 마그네트론 요게 보시면은 볼트는 요거 보면 요 좌석 추출하고 요거는 추출하는 거, 요 안에 이제 요게 안에 들어있죠. 요거 나중에 빼가지고 잘라서 예, 구리 요거 추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지금 와이머 요거 무게가 요거 한 10개 모으면은 상당 무게 나옵니다. 예, 구리고요. 동이고요. 요 안에 뜯으면은 이제 요게 이제 여기 알루미늄도 있고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는 알루미늄 아닌 것 같은데 예, 알루미늄 맞네요. 요 알루미늄 판을 제거하면은 안에 놉니다. 그러고 자석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뭐 신주라든가 구리라든가 이 안에 뜯어보면 많이 놉니다. 이거 뜯는 거는 많이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급해시트 이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예. 그냥 뭐 폐기물 먹고 싶은데 급해시트 괜히 건들면 안에 뜯으면 물론 여기 뭐 끝에는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이걸 추출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안에 액체가 놉니다. 액체가 이거는 안 뜯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잡선. 예, 여기에 잡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구리냐, 구리 맞죠, 이게 이제. 요거는 알루미늄입니다. 요거는 100% 알루미늄입니다. 요거는 알루미늄이고요. 예, 맞죠? 근데 안에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뜯어봤는데, 구리 맞습니다, 이게. 생긴 색깔이 이제 구리죠, 이게. 색깔 자체가 구리. 이쪽 한쪽은, 이게 안에, 이쪽으로 봐야 되나? 떡칠이 해놔가지고. 야, 이거 떡칠 신경 해놨네.
쇼트를 아주 아주 심각하게 나네요. 예, 꿀이 맞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보시면 본드칠 그 뭡니까 강력 본드로 꽉 붙이나네. 이게 빼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일단 구리는 맞습니다. 일단 예, 한쪽은 구리고 한쪽은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요 모델을 치시면은 항상 말씀드렸죠. 둘 다 알루미늄이 있고 둘 하나는 구리 하나는 알루미늄.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이 모델을 축적해 놓 자료를 축적해 놓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모델을 참고하셔가지고 구리냐 아니냐는 제 모델을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예, 그림 모델이 중요한 겁니다. 자원 추출할 때는 구리 추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겠죠. 예, 뜯어볼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제 영상을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구리냐 아니냐 아니면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구리가 나왔고요. 예, 요거는 뭐 그 추출하시는 분은 제 영상에 참고하시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오늘 자원을 이렇게 추출했습니다. 예. 전자레인지 요 모델을 뭡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